국방부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22명의 국민소통 전문가단을 위촉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국방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점을 이해하고 국방 현안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려 친숙하고 신뢰받는 국방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3기 국민소통 전문가단을 위촉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육군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국민소통 전문가단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소통 전문가단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방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문과 심사에 참여하는 등 국방 관련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